응. 그래, 이게 지금 몸에 가물기로 표적을 받은 지가 몇 년이 됐다고. 혹시 가든 조시명당에 누가 이거 지금 집을 개축을 했는지, 싱크대를 고쳤는지. 뭐 보러 왔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평평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미래가 길지 않아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제가 애기한테 화도 막 이렇게 내요. 근데 어쨌든 뭐 애기가 저한테 우리 엄마 맞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조금 제가 될 거라서 그래, 이게 지금 몸에 가물기로 표적을 받은 지가 몇 년이 됐다고. 근데 그게 서서히 시작하다가 지금 좀더 심하게. 원래는 이런 거 모르고 살다가 서서히 조금씩 차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어디 가서 물어보면 뭐 집안이 이렇게 해서 안 좋다, 저렇게도 안 좋다, 본인한테 그런 가물이 있다, 이런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 얘기도 안 해주시고요. 점을 보러 가면 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막 해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가도 점사나 뭐 이런 걸 말씀을 뭐 대략 안 해주시고 이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 무슨 왜 그런지 이런 거를. 특별한 원인이 있는 거는 아니지. 홍씨가 조시명당을 둘러보니 조상이 이렇게 벌전이 많고 조상 가물이 많은데 누구 하나 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첫 번째로 본인이 이렇게 힘든 거는 사주팔자에도 있지만 그 시에 그 때에 살수가 들어오거나 조상 가물이 끼어가지고 조상의 기운이 조상이 많이 닦았으면 공로를 받아가지고 사손아비들한테 좋은 걸 남겨주려고 흔히 말하는 운이나 재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홍씨 가정이나 조시명당을 봤을 때는 부모 당대 때부터 이 기운이 다 끊어져 버렸다고.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네가 그렇게 답답한 게몇년 전부터 지금 들어왔다면, 점집에 가도 안 나온다면, 혹시 홍씨 가정 조시명당에 누가 이거 지금 집을 개축을 했는지, 싱크대를 고쳤는지, 누가 여기 조항을 건드렸는데,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있죠. 그래. 집을 가시면서 시집을 가기 전에 고쳤거나, 뭐 시집을 가서 고쳤거나 간에. 고친 집에 네가 시집을 가다 보니 그때부터 지금 힘이 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금이 조항이 딱 막혔다고, 자궁이 딱 막혀버렸다고. 조항이 막혔다라는 거는 이 싱크대 쪽이나 우리 아궁이 쪽을 말을 한다고. 아궁이 쪽에 지금 살수가 딱 들어가지고 시집을 가도 자손이, 니도 홍씨 집에 시집을 간 자손이잖아. 며느리잖아. 거기에서 인정받기 힘들고, 가슴이 답답하고, 부모하고도 커뮤니케이션, 쉽게 말하면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되고, 그 다음에 내 자손을 낳고, 지금 이 아들을 낳고부터 계속 몸에다가 표적을 받는다고,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눈도 침침하고, 니는 답답하다고 가는데, 조상 가물만 딱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란 말이야. 조상 이래 죽었든 저래 죽었든 제사를 지내주든 누가 풀어주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조항의 벌전이라 그러거든. 조항의 벌전은 자손궁의 벌전이라 자석한테도 자꾸 그 기운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내 아들한테도 내 새끼한테도 왜 부모가 살아왔던 그 기력이 기운이 좋아 보이지 않고 본인도 시집을 가가 남편을 만나가 사는데 별로 그 기운이 좋지 않은데 이 아이한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사주팔자 힘들게 무엇이 안 되게 풀리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이라고. 이래 조항에 살이 드니까 본인이 들바람 날바람에 성주에 바람이 났으면 너희 신랑이 바깥으로 돌았겠지. 신랑은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자꾸 이렇게 점집에를 가는 거야. 가서 알아달라고. 조상들이 찌르니, 조상들이 힘들어하니, 조상들이 답답해하니, 그래, 삼재 팔란의 입구에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 충사를 탁 맞으면서
조항의 벌잔이나 조상의 가물이나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본인이 숨을 못 쉬겠단 말이야. 그래서 물으러 계속 가는데 첫 번째로는 살에 살수는 조항 화신에 들더는 살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산수 산바람 이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조상에서는 성춘에 일찍 가신 벌전 암자로 갔든 병으로 갔든 사고로 갔든 이렇게 세 가지의 이유가 들어온다. 그래서 본인한테 잠을 자게 하면 머리를 계속 아프게 하고 속을 메스껍게 한다. 왜? 조항이 탈이 났으니까 먹으려 하면 자꾸 속이 메스껍다고. 앉아 있어도 메스껍고. 그래서 그거를 신랑한테는 홍씨 가정에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한테 가지 않고 너한테 알아달라는 거는 시어머니도 며느리, 너도 며느리, 할머니도 며느리다. 그럼 우리 가정, 우리 홍씨 가정 무슨 이유와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너를 힘들게 하는지 알아보라고 점집애를 보냈고 그 점집애를 보냈는데 얼토당토 안 한 소리를 들으니까 본인이 더 불안하고 조상들은 그게 아니다 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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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사주에 충을 맞으니 삼재팔란에 충을 맞았으니 그 삼재에 네가 누울 운세고 다칠 운세고 꺾어질 운세다 보니 우리가 들어왔고 우리가 들어오는데 조항화신의 벌전이 들어오다 보니 속이 메스껍고 눈알이 빠질 것 같고 핑 돌리고 잠을 자면 자꾸 꿈봉살에 시달리고 확 이렇게 보이고 확 들리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라 몸이 천근만근이야. 그렇게 삼재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 아가 이거를 잘 풀고 잘 막아라. 사주에 충살이 들어와서 이런 것이니 그래서 너한테 그런 표적을 잠시 줬을 뿐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다. 아, 조종사자 꿈을 꿨어요. 근데 저 남들처럼 이사간 집에서 뭐 이렇게 가위를 눌린다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쭉 살았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네 처음으로 그런 걸 느꼈는데 이게 그게 또 조종사자였던 거예요. 그게 조종사자인지 신인지 네가 구분 못하잖아. 검은 옷을 입고 검은 갓을 쓰면 다 조종사자가. 그러니 그것도 본인이 만든 거라.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삼재팔란에 딱 들어와서 죽을 운세고 꺾어질 운세고 다칠 운세고 그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 딱 다치면 땜을 하겠지. 확 꺾어지면 땜을 했겠지. 또 물어보고 싶은 거. 평탄하게 좀 남들처럼 이제 뭐 부자는 아니지만 그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 아이가? 내가 닦은 공로가 없는데 조상이 닦은 공로가 없는데 덕을 볼 리는 없다. 사람이 자기 사주팔자 안에서 사는 거지. 사주팔자 안에서 열심히 사는 거지. 그게 평탄한 게 어딨노 평탄한 게. 부모가 안 평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평탄했는데 콩 심은 데 콩나지 밭이 나나? 그 밭이 날라면 콩밭에서 밭을 캐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겠노?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이번 사례자는 어디 가서 물어봤을 때 이제 친정 엄마가 살을 맞겠다 다치겠다라는 말 때문에 자기가 저승사자 꿈을 꾸고 그랬다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다고 왔는데 이 가정 명당에는 보면 살수가 들어온 지는 2, 3년 전부터 그래 됐고 지금 삼재에 걸리면서부터 까마귀 날짜 배 떨어졌다고 이 대주집에 들어오는 산신의 바람이든지 아니면 집을 고치면서 증개축을 했는지 조항을 딱 건드려가지고 자궁이 좀 답답한 형국이 들어서고 그래서 어지럼증과 그 다음에 통증, 가슴 통증, 그 다음 자면서 자꾸 가위 눌리고 꿈봉사를 느낀다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벌이 들어온 지가 2, 3년 전이고 삼재팔란이 들어오면서 산수 산바람에 저 거의 시댁에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친정의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경우예요. 그래서 조상의 가물이 들어오거나 조항의 벌전이 들어온 걸 잘 풀고 나면 괜찮아지는 집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걸로 인해서 뭐 가정이 힘들다거나 그렇지는 않는 사례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게 이제 그런 조상님들의 이제 공덕이나 이런 게 없어서 공도 안 드리고 해서 이제 그렇다고 하시는데 좀 공을 좀 잘 드리고 해서 좀 평탄하게 좀 살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왜 이런지 이런 것도 모르고 다른 점집에 가서도 물어보면 그냥 점사는 안 되고 그냥 돈만 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답답하기만 계속 답답하고. 되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찝어서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원인을 알고 이제 앞으로는 좀 공을 더 들여서 좀 남들처럼 좀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도록 이제 좀 하고 싶어요.